네. 사실은 비상임위원님으로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사실 청문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최윤희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네. 좀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좀 과다한 부동산 거래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2011년에 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러브하우스 모텔을 구입을 해서 가지고 계시고 아직 폐업은 돼 있지만요. 그런데 그것의 용도가 뭐 어떤 취지가 있는 건가요, 특별히? 네, 이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텔을 샀다기보다는 땅을 샀습니다. 네. 이제 그 길가에 땅을 살려고 보니까 합법적으로 살 수 있고 또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이 그 물건밖에 없었고 그 모텔 건물은 이미 폐업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또 파손되어서 사용할 수도 없는 건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철거를 요하는 건물이 있는 땅을 산 것이고요. 용도는 참 저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희망사항은 가급적 앞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대학에서 정년을 할 때까지 하고 남편도 공무원 생활을 노후를 한 다음에 다른 다음에 여기서 연구소를 거예요? 하나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네. 제 네. 꿈은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재테크라는 관점과 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그 경계라는 게 사실 애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쨌든 공직 생활을 검사라는 월급 생활을 꽤 오래 하셨었던 그걸 알고 있는데요. 90년대 초반에 음마 아파트를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 음마 아파트를 건설한 한보그룹이 꽤 이러저런 부도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혹시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 당시에 한보그룹에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음마 아파트를 저희가 보니까 4개월 정도, 그러니까 10년간 보유하셨지만 4개월 정도밖에 거주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를 여쭤보면. 네. 네. 음마 아파트는 결혼하고서 직후에 저희 남편 명의로 구입을 한 아파트가 맞습니다. 네, 네. 뭐 자금 출처는 이미 다 조사해 보셨을 터이니까 뭐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실 거고요. 다만 이제 4개월밖에 살지 못한 것은 결혼한 직후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1년 동안. 미국 유학을 갔다 오는 동안 남편이 혼자서 답변을 거기서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질문할 게 많으니까요. 네네. 거기서 네. 혼자 거주할 수는 없으니 남편은 시댁에 있고. 시댁으로 가셨다? 네. 제가 네,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4개월이 아니라 더 오래 살고자 했으나 돌아온 다음에 분가해서 사는데 4개월 만에 부산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 지방 발령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다음 저희 근무지를 보시면 계속 네, 알겠습니다. 인천 네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네. 그리고 음마 아파트 그 매도를 하셨을 때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1억 2천만 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1억 2천은 아닐 텐데요. 저긴가 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저도 지금 그 문제가 그 당시에 2002년 당시에 음마 아파트 가격이 4억 8천만 원에서 5억 원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억 2천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게 다운 계약서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억하십니까? 매도가가 얼마였는지. 매도가가 얼마인지 기억은 못하지만 1억 2천만 원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1억 2천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만 4천만 원 가까이 냈는데 1억 2천만 원 매도일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근데 네, 확인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네. 그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팔아버린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없거든요. 그 부분까지 제가 도와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혹시 받으셨습니까?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 전산자료 확인했습니다.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 전산자료 확인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것은 세무서에 잠깐만요 후보자님 예, 예. 제가 지금 청문회를 꽤 오래 하는데 네. 몇 차례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두 개밖에 못했습니다. 아, 답변 예, 계속 하시느라고. 하십시오. 예,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네. 해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청문회를 위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자료에 나와 있는 객관적 자료에 1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후보자께서 그 뭐 저 선관위 쪽이든 도움을 받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한 매도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서면 질문으로 여러 가지를 보내드렸는데 네. 매우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을 항상 상기해 주시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급여 문제와 관련해서요. 실제로 김정기 후보님께서 법인에 계속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3년 정도, 2011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급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수임 건수를 비교해 보면 낮아질 객관적인 그런 상황들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됩니까? 급여는 지금 제가 변호사 활동한 지가 4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네. 급여는 첫해, 둘째, 넷째까지는 갔고요. 작년만 조금 급여가 좀 낮춰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상여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좀 소득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급여에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실제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네. 급여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세금이 지속적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 내셨는데 결국 2013년에는 1,200만 원 정도만 세금으로 내셨기 때문에 그게 2013년도에 급여 받은 게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12년까지는 급여 수준은 똑같았습니다. 예. 네, 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